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인 오늘 언제 한파가 왔냐는 듯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에서 모처럼 가을 정취를 즐기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책도 읽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훌훌 털어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청명한 가을의 휴일을 돌아봤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푸른숲 사이사이로 불어오는 가을바람과 따스한 햇볕이 한 폭의 수목화를 그려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캠핑장에서는 책도 술술 읽힙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잠깐 캠핑을 나오면서 간단한 식사와 함께 이렇게 좋은 책을 읽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도서관 대신 이제 자연으로 함께 오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자연을 벗삼아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 모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손도손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들은 물속에서 첨벙첨벙 물놀이를 즐기고 누가 물수제비를 잘 뜨나 친구들과 내기도 해봅니다. 여기서 물수제비, 여기서 고구마 구워서 먹기도 하고 과자도 먹고 고기도 구워먹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전 그중에서 저기서 이거 물수제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텐트 대신 차에서 좀 더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차박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3355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은 온몸으로 가을을 느끼며 추억을 담았습니다. 기상청은 때이른 추위가 점차 물러나면서 낮 동안 평년 기온을 되찾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 대전에선 온통대전과 대덕 이로움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100만 원까지 페이백 혜택도 15%로 늘어나죠. 그런데 지자체 한 곳에서 두 개의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둘 다 시 전역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대전에서 처음으로 대덕구가 지역화폐 대덕 1호음을 발행했습니다. 대전시도 이듬해인 지난해 5월 광역시 차원의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발행했습니다. 10개월 차이를 두고 두 개의 지역화폐가 대전에서 쓰이게 된 건데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합니다. 운영 주체만 다를 뿐 두 화폐 모두 대전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통대전과 대덕 이로움이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홍보비가 이중으로 집행됩니다. 또 관리 인력도 중복되는 상황인데 두 개의 지역화폐를 운용하다 보니 작은 정책이라도 이원화돼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혼선도 빚어지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대전시가 소상공인들의 온통대전 카드 수수료는 지원을 하지만 대덕 1호음 카드 수수료는 지원을 안 해줘 소상공인들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예산 중복 집행을 막기 위해 도와 광역시의 기초단체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에는 국비 지원을 제외하라는 지침을 내려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덕구의 캐시백 일부를 보태주는 국비 지원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홍보가 두 번씩 하게 되는 거고 관리 비용, 기타 운영비까지도 두 번에 들어가는 그런 이중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합이 필요한 거죠. 이에 대해 대덕구는 대덕 1호음이 온통대전보다 먼저 발행됐고 통합될 경우 사용자들이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덕 1호음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 대덕 1호음이 쓰일 때 지금 원도심 쪽에서 수비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 그런 데이터는 일단 나와 있는 거고 통합을 꼭 지금 상태에서 해야 되나 좀 의문이죠. 한 지붕 두 가족, 온통대전과 대덕 1호음. 온통대전 출시 이후 1년 반 동안 지속적인 통합 논의는 있어 왔지만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어제나 2시 11분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암 인근 바닷가에서 갯벌 체험을 나섰다 고립된 50대 남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소방과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일행 2명과 함께 가슴 장화 차림으로 갯벌 체험을 하다 빠르게 차오르는 밀물에 고립됐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갯벌 구조에 특화된 갯보드로 구조해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보령 대천항 앞바다에서 커다란 쇠말뚝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급파해 길이 7m, 지름 25cm 정도의 쇠파이프를 수거해 대천항 부두로 옮겼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보령 소아사도 인근 해상에선 15명을 태운 6톤급 어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 해경이 구조했으며 오후 2시 20분쯤 홍성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는 선장과 승객 등 22명이 탄 9톤급 어선이 표류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비슷한 시간 홍성 죽도 인근 해상에서는 5명이 탄 모터보트가 기관 고장을 일으키는 등 서해안에서 해상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임신부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산모 본인뿐 아니라 뱃속 태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닥터리포트에서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중선 개건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마친 임신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외부 활동이 적은 임신부 특성상 코로나19 발생률은 일반 여성보다 낮지만 감염됐을 때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6배 이상 높습니다. 일반 환자와 달리 뱃속 태아로 인해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쓰거나 산소치료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국 등 임신부 접종을 먼저 시행한 국가들에서 유산 등 부작용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었던 만큼 현재로선 백신 접종의 위험보다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고된 바를 보면은 임신 시와 비임신 시의 그 부작용은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임신 시하고 임신했을 때하고 일반적인 부작용과 그리고 임신 예후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접종으로 뱃속 태아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임산부가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제대혈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 초기나 당뇨 등 기저질환자, 만 35세 이상 고령 임신부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자신과 태아의 상태를 진찰한 뒤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면역 반응에 의한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조금 더 증가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출혈이 된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그런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접종 후 열이 날 경우에는 임신부도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도 되고 모유수유나 시험관 시술도 백신 접종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임신부 접종은 뱃속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WHO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우려와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중선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충남 홍성군 광천김 특화 농공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0여 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공장 전체 면적 2,420제곱미터를 거의 전소시켜 소방서 추산 20여억 원의 피해를 낸 뒤 5시간여 만에 완진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금강보행교가 내년 3월 개통됩니다. 금강보행교는 금강 북측 세종중앙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박물관 단지와 남측 세종시청 앞 수변공원을 잇게 되며 현재 공정률은 95%로 오는 12월 초 완공 예정입니다. LH는 완공 후 도시계획시설 준공 검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개통식을 하고 일반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인 대전발전 포럼이 내일 오후 2시 서구 만년동 VIP 웨딩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경제, 일자리, 여성 등 17개 분과로 구성된 포럼에는 837명이 참여하며 윤 전 총장은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충청권 합동토론회 장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